요거는 남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원운날 저희를 맞아주신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님, 최기선 소부장님, 안수경 의조 원장님과 이동남 정치위원은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경 최부장님도 계시고, 지난번 9.2 노정 합의 이후에 제가 17일날 여기 왔다 갔는데, 오늘 꼭 홍강기 부총리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저희 구의 노정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의료 보건 노조를 뒷받침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튼튼한 우리 중에 인력 보충 비롯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잘 안 오시는데 우리 윤건석 사무총장까지 우리 박원주 정책위원장 이영민 대변인 다 같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저희 당과 정부를 믿고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주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신의를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가까이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시는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방역 및 의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 예산으로 그동안 작년부터 약 16조 원 정도를 투자한 바가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정부가 약 6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등을 통해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경사업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1,440억 원 정도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경을 확보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노정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 지난 9월 2일 대화 소통을 통해서 노정 간 합의에 도달한 점은 정말 매우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도 몇 차례 개최가 됐고, 또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도 계획대로 마련이 되는 등 합의 내용의 일부 진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그리고 기재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상황 중에서 생명안전수당이라든가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재원이 수반되는 그런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앞으로 11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합의 사항의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핵심 인적 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주시는 애로사항 등은 정부가 좀 더 귀담아 듣고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진들께서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시는 최일선의 방패라고 하시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도 방역과 환자 치료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소위 위드 코로나 전략 마련 과정에서도 함께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